안녕하세요. 한평에 있는 실내 스포츠센터입니다. 네, 남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요. 사실 아이들이 태권도만으로는 그 운동량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우리가 다양한 운동을 아이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한평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거를 즐기게 해주자 해서 이제 100평 안에 평수 안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넣게 되었는데 난연자재를 써야 되고 또 유해한 또 어떤 성분들이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하고 합격 검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. 애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적법하게 처음 검사 의뢰해서 다 하게 한 거고 즐겁게 운동하다 보면은 뭐 안 좋았던 교우 관계도 해소가 되고 협동심도 길러지고 체육의 개념을 덧붙여서 퀄리티 있는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고요. 태권도를 또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. 왜냐면은 동작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숙련이 돼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만큼 몸 상태가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즐겁고 뭔가 선택권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.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뭔가 변화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. 한평에 있는 키즈룸 많이 찾아주세요.